행운이 보화를 끌고 찾아오는 갑진년. 선택과 집중만 잘한다면 재물 걱정이 없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운 철학원장 역술가 보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돼지띠 운세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은 돼지띠의 운세는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차차 풀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 아니면 도,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청룡의 해에는 원진이 낀 해인데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암합이 들어있어 재물운을 상승할 기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니 재물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돼지띠는 24년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도전한 것은 뒷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쟁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은 사업은, 재물은, 애정은 모두 뻗쳐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돼지띠의 갑진년. 직장은 사업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약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요. 도약이라는 것은 밑바닥을 찍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밑바닥을 한번 찍기는 찍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퇴사를 하게 되거나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가게를 빼야 한다거나 그런 극한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갑진년 상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며 정치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동업이나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어줍잖게 말려들면 신뢰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운세가 파란만장하지요. 그러나 우리 돼지띠는 집념의 승부사가 아닙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넘기면 꽃핀 들판이 펼쳐집니다. 3월부터 늦어도 7월 정도부터는요, 다시 상승세를 타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에 잘려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데 여기서 안정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를 타는 겁니다.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돼지띠의 도약세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돼지띠는 24년에 명예운이 따라주는데요. 3월 이후에는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어서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인관계 운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칫 애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출장을 가거나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원래 본인이 속한 무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꼭 몸이 멀어지지 않더라도 인간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또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해를 입힌 사람들,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감한 결정으로 질긴 인연을 청산해야 할 시기인 것이지요. 자, 드디어 돼지띠의 갑진년 재물운인데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물의 액수도 크고 드나드는 횟수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래서 자금이 실세 없이 움직이고 내 손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돈 욕심이 과해서 투자도 아니고 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칫하면 지출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투기, 유흥, 사치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취미생활에 왕창 써버리십시오. 오히려 그쪽이 건강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돼지띠는 갑진년에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하면은요, 수상하고 못 믿어온 카더라 투기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로 돈을 봅니다. 혼자 판단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쪽박입니다. 절대 금물이고요.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안전한 투자처를 만드십시오. 1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기운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을 얻는 수익률이 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세는 애정운입니다. 이것도 쪽박이 아니면 대박인데요. 일단 싱글이신 분은 대박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운세이지요. 애정운이 크게 상승해서 싱글이신 분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짝사랑하던 사람과 이어지거나 본인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사람과 혼인까지도 가능한 운세입니다. 반면에 기혼자는 이태이태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운이 애정운까지 버텨서 평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운 사후부는 3월부터 풀리게 되니 그 전에 부부 사이를 단단하게 다져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지운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것으로 대지에게 부족한 운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제살 색상을 가까이에 두는 것인데요. 대지띠의 제살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흰색의 옷을 입으시고 중요한 날은 속옷도 흰옷으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을 구할 때는 웬만하면 서쪽으로 대문이나 있는 집을 사십시오. 거주할 용도로 쓰셔야 하는데요. 서쪽 대문 집에 대지띠에게 길한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대지띠의 나이별 운세를 조목조목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